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홈게미 테마파크 3탄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마침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근데 구독자분이 주신 거라서 제가 약속한 대로 똥손으로 뭐 하나 만들어다가 할라 했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서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선물을 주신다 하셔서 좀 놀랐어요. 홈게미 테마파크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은 보면 알겠죠. 오픈. 와, 오, 뭐 심상치 않은데? 뭐야? 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 사격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왔어요. 심지어 이 흡충기를 제가 조립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사격장을 보니까 굉장히 넓고 좋고, 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부품이 다 있어서 이제 조립을 해서 쓰는 건데, 어쨌거나 이 개미 전용 사격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꼬마머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정말 홈게미 테마파크 잘 길러볼게요. 어쨌든 이거 중에서 오늘은 이걸 한번 써볼 건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개미 보여드릴 텐데 개미들이 지금 홈게미 테마파크가 너무 빨리 번식을 하고 있어서 공간이 모자라요. 사실 먹탐장이랑 다 연결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면은 두 달을 쓰겠네?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무튼 이거 그냥 빨리 조립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금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물을 채워서 여기다가 뭔데? 어? 네 연결하면 여기다가 이제 급수대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일자 드라이버로 그냥 손톱으로 될 텐데 뭐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반대로 하면 닫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계속 연결이 되네요. 해서 테마파크로 아주 기가 막힌데 이거 말고도 많은 사격장이 있어서 한 번에 다 연결하고는 쉽지만 개미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조금씩 늘려지는 게 좋아서 이거를 연결해 주려고 해요. 아, 지금 개미는 여기 있는데 제가 그냥 개미집 그냥 들춰볼게요. 어차피 얘네 난리 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바로 짜잔. 야 지금 여기 보세요. 먹이 먹고 지금 남은 찌꺼기들 이거 여러분들 불과 이틀 전에 청소해주고 다시 먹이가 쌓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로 왼쪽 오른쪽 보여드리면 이거 엄청 깨끗하게 제가 설치한 건데 지금 난리 났죠? 한 달도 안 돼서 몇 주 만에 벌써 여기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가 수분이 없다 보니까 동료들의 사체, 그 다음에 먹다 남은 찌꺼기, 번데기 껍질 등등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또 들고 오는 거 보소 쟤. 아무튼 여기는 좀 아쉽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우선은 굉장히 잘 먹고 번식이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자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라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개미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알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저기 알이랑 애벌레 초령 애들 있죠. 완전 무더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방 하나만 봐도 이렇고 옆에 방으로 천천히 넘어가 봅시다. 지금 확대했거든요. 여기 보면 와 진짜 여긴 좀 적네. 여기 와 여긴 산을 쌓아놨어. 보이십니까? 이 산을 쌓아놨잖아요. 개미들이 지금 천장에 붙어있어가지고 천장에 붙어있는 개미들을 초점이 잡혀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많다. 번식이 잘 되고 있다. 홈게미 테마파크가 지금 이제 3탄인데 한 10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좋은 징조. 제가 특이한 거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옆에도 짜라란 오픈하면은 야 여기는 좀 귀엽긴 하죠. 와 근데 여기 많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친구. 여기 애가
여왕개미예요. 그리고 머리가 큰 애가 거대병정개미,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냥 일개미들. 아니 애들이 여기를 또 쓰레기방으로 썼네. 우와 뭐야 미쳤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여기 깔끔해서 잘 보여요. 지금 좀 하얀 애들 있죠. 몸이 하얀데 걸어다니는 개미들, 얘네들은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아직 덜 말라서 그렇고요. 우와 신비롭죠. 이게 바로 개미 유튜버입니다. 아니 개미 유튜버가 아니라 생물 유튜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화질이 왜 안 좋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데 확대해서 그렇고, 약간 이 정도 제 손 비교하시면 이 정도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2탄 때 제가 탈출을 하게 된 거는 제 실수이고, 얘네들은 직개미가 아니어서 사실 적응을 못 하거든요. 빠르면 이틀 3일 내로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만큼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무튼 이 개미 왕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이 여거를 딱 연결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여기 이제 개미들을 있는 공간만 했을 때는 딱 두 배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넓잖아요. 딱 개미 운동장을 넣어주면 애들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설치하고 제가 내일 한번 볼 건데, 아마 여기 이제 물이 있어서 아마 여기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물을 건조하게 하면은 이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현재는 하이브지만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먹이탐장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먹탐장이 크면 좋은데 이거 하나만 연결하고 나중에 크게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개미군치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아 맞다, 이거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글루건으로 써야 됩니다. 글루건?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꼭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게 개미들은 이 편에 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칫하면은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사천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야 돼서 갔다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수가 살짝 높겠구만. 개미는 이제 수시로 개미 탈출 방지제라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부분이 살짝 뚫리면 그때 탈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하고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좀 기대가 되는데. 아 근데 진짜 구독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필이면 또 개미 사육장을 또 전문으로 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 한번 연결해볼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반응할지. 와 근데 이거 사육장 이후에는 여러분들 개미 테마파크를 빨리 보고 싶으셔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무조건 다음 편은 제가 손수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무리 이거 너무 럭셔리해도 제가 만들게요. 아니 아니지, 아무리 제가 후지게 만들어도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둘 거거든요. 이걸 잘라서 연결 좀 해볼게요. 좀 길게 잘라야지, 이거 잘못 자르면은 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할까 합니다. 근데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결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데다가 연결을 다이렉트로 안 하는 이유는, 이 쓰레기통을 지나오는 게 왠지 이 쓰레기통을 또 어떻게 바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여기가 병력이 좀 적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개미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이거 진짜 신중한 작업이거든요.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거 뭐 엔지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뽑았어. 너무 쉽네. 자 꽂았습니다. 꽂았어요. 오케이 연결 완료. 자 우선은 연결했는데 자 연결하기 무섭게 애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좋은 징조입니다. 연결하자마자 애들이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수 따라서 좀씩 이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닫아놨어요 일부러.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자 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손톱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 개미들이 오고 있는데 이걸 돌려서 열면은 이제 오픈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수분이 애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 애들이 아 여왕개미나 다른 일개미들한테
야 여기 새로운 곳 있어 해가지고 이제 옮길 거예요. 너무 재밌다. 자 애들이 옹기 자 애들이 1열 종대로 해서 이제 오는데 누가 1등으로 들어올까? 오 들어왔어. 자 애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이제 이렇게 하고 애들이 다시 또 호수를 타고 쪼르르 가서 이릅니다. 이제 야야 저기 큰일 났다 해서 여기 이제 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제 자 이제 머지않아서 여기에는 이제 애들이 이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잘 보일 겁니다. 애벌레랑 고치들 그리고 알이랑 다 보일 텐데 이거를 언제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세요? 귀엽게 되게 잘 다니죠. 이 개미 키울 때 재미 포인트가 이런 호수들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나중 컨셉은 이제 실험실 있죠. 실험실로 한번 해볼까 해요. 애들 난리 났죠? 큰일 나왔다. 야 확장되었어 하면서 이제 영개미한테 알리고 달려서 빨리 번식해 군체를 키우자 해서 이제 먹이 먹는 애들도 많아질 거고 참으로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타임랩스를 조금 더 볼게요. 여기다가 타임랩스를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디로 나오는 거지? 야 너네 설마 너 고통으로 나오는 거니? 와 저기로 나오네. 아하 여러분 개미 키우지 마세요. 보니까 다른 곳은 아니고 여기 테두리에서 애들이 나오거든요. 블루건을 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탈출 못하는데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빈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아까는 여기가 틈이 있었던 거를 애들이 알아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거고 다른 데 제가 지금 다 확인해 본 결과는 다른 데서 못 나와요. 아무튼 글루건 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막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손수 만들기 시작하고 제가 투입이 되고 나서부터 벌써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마감 처리 보세요. 아 기대되시죠? 4편에는 제가 만듭니다. 자 야 여러분들 그로부터 설치하고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설치했던 이 사육장인데 제가 만지고 나서 완전 망가졌는데 여러분들 여기로 이사를 진짜 예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물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데 잘 보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개미들이 애벌레를 엄청 옮겨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좀 더러워지긴 했어요. 이 사육장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잘 안 조여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잘 조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육장이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일개미들이 여왕개미를 이렇게 에어싸고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잘 생각해봤는데 이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좀 늙으면은 서로 이제 처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개미들이 여왕개미를 돌돌 말아서 다 각자 더듬이랑 다리를 붙잡고 땡기고 있거든요. 처형하는 일이 잦다고는 하는데 이거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잔인하네 이거. 이게 좀 개미 키우는 게 순탄치는 않아요. 이게 1탄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했고 두 번째는 개미들이 이사했고 세 번째는 사육장 탈출하고 결국엔 탈출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탈출 안 할 것 같고 지금 번성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여기 왼쪽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싹 다 제가 개미 왕국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천장까지 해가지고 저기 집 밖으로 해가지고 저기까지 지구 끝까지 제가 아마 혼나겠죠. 저렇게 하면 이제 다음 테마파크는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번째부터는 여기 튜브 연결해서 제가 또 네 번째 만들 건데 여러분들 보고 싶은 테마파크 있으면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개미가 있는데 그 특성이 있는 개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공개를 하면 무슨 개미냐? 바로 여기 있는 개미들인데 얘네들은 바로 짱구 개미입니다. 짱구. 번식 능력이 굉장히 느리긴 하더라도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씨앗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확 개미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일명 이제 가을에 씨앗들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뭐 꽃의 씨앗이라든지 열매의 씨앗들이 떨어지면 이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얘네들이 씨앗을 어떻게 먹냐면 직접 까서 이 안에 이제 씨앗의 지방질 덩어리가 있어요. 엘라이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 먹이로 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기 운동장을 제가 하나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여기 이제 가득 차면은 이제 여기다가 4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4탄 테어파크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겨울 지나면은 불개미 테어파크 다시 시작합니다. 개미 유튜버 아니 아마존 유튜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개미 많이 하도록 할게요.